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차별적인 공습을 단행해 1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수도 키이우의 어린이 병원이 폭격을 받아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전쟁 범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화염에 휩싸인 도심을 가르며 미사일 한 발이 날아가더니 오크 마트디트 어린이 병원을 타격합니다. 페어로변한 병원에서 의료진과 시민들이 맨손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여기에서 보고된 초기 사망자만 9명, 부상자는 33명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묻혀 있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Можуть бути прильоти в лікарню, там, де хворі дітки. Це дуже, дуже важко описати словами. 부근의 또 다른 병원에도 미사일이 떨어져 여러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수도 키이우에서만 90명이 숨지고 상당수가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키이우 외 드니프로, 크리비리흐, 슬로비안스크 등도 공습을 받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공습에 순항미사일과 흰잘 극초음속 미사일이 동원됐고 38발 가운데 30발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린이병원 공습 현장에서 러시아 공대지 순항미사일 KH-101 잔해를 발견했다며 전쟁 범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Безперечно, ми все, що зруйнували ці терористи, ми відновимо і, безперечно, ми відповімо цим нелюдам з Росії, нелюдям з Росії.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시설과 공군기지를 공습했다면서 어린이병원 등 민간시설을 겨냥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키우에 떨어진 것을 영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라며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